아, 그 2부는 저희가 미리 선정한 이제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갖고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객석에서 저희가 직접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제 과학과 학생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과학고 학생들로부터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신 패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왼쪽에 계신 분은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 계신 고재원 교수님이시고요. 전문 분야는 시냅스를 연구하고 계시고 특히 이 접착 단백질이라는 프로테인,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예, 고재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계신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뇌신경과학 교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한기훈 교수님이시고요. 한기훈 교수님은 전공 분야가 우울증 연구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계신 오늘 강연을 해주신 김은진 교수님께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여기 패널로 나온 두 교수님이 사실은 김은진 교수님 굉장히 초창기 제자들이세요. 근데 워낙 연구실이 잘 운영이 되고 좋은 성과를 많이 내시다 보니까 다 교수님들이 되셨어요, 벌써.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계시고 고려대학교에 계셔서 아마 오늘 이제 은사님하고 나와서 하는 패널 토요일이라서 좀 한균 교수님 특히 좀 긴장돼 보이세요? 예, 했는데요. 예,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재원 교수님. 예, 저도 김은중 교수님이 강연하시는 거를 지난 한 15년, 16년 계속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주로 이제 다른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연하시는 거를 이제 많이 들었고, 이제 간혹 대중 강연 하시는 것도 듣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객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직접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대중 눈높이에 맞게 쉽게 강연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황경 교수님. 아, 네, 사실 저도 오늘 교수님 이렇게 또 대중 강연하시는 건 처음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사실 뭐를 알고 있는데 제일 높은 수준이 그거를 쉽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런 거라고 저도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많이 배웠고 앞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곧바로 패널 토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처음 주제는 이제 생지를 생각함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이제 생지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재밌게 설명해 주셨는데 쥐들이 애기도 돌보고 또 우리가 못 내는 초음파도 소리도 내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꼭 이렇게 쥐를 갖고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생쥐가 사람의 정신질환을 흉내를 낸다, 모델링을 한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쥐 수준에서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사회적인 소통, 이런 거를 흉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이제 저희 보여드린 것 같이 저희 이제 연구자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시냅스 수준에서의 신경 전달, 또는 어떤 그거와 관련된 신경 회로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나 생쥐나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나 숫자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시냅스 수준이나 비교적 간단한 회로 수준에서는 그 일어나고 있는 일이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복잡한 회로나 아주 고위 어떤 뇌 기능 일로 가면은 좀 많이 다르죠. 참고로 생쥐 뇌는 그 주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생쥐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해마 부위에서 신경 전달이 감소가 됐더니 자폐하고 유사한 증상이 보이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제약회사 같은 데서 한번 저 메커니즘에 근거해서 한번 약물을 개발을 해볼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쥐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패널에 나오신 두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김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름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비슷한 연구들을 하시다 보면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쥐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한테 잘 적용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갖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김은준 교수님 랩에 학생으로 있을 때는 쥐를 많이 안 다뤄봤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 이제 가서 박사 후 과정으로 일을 하면서 쥐를 많이 배워봤고 그 과정 그 시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그 신경과학 연구자들이 쥐를 이제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쥐하고 인간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죠. 그 진화적으로도 거의 약 8천만 년 이전에 그 인간하고 쥐는 이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행동 그런 실험들도 보여주셨는데 과연 그게 정말로 쥐가 사회적인 그런 사회성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행동일까 그런 이런 비슷한 실험도 저도 많이 해봤지만 항상 실험을 하면서도 그런 의문점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실험 방법이나 또는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적인 어떤 그 연구자 내에서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자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정 교수님 좀 첨언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정신질환 병인 기전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닌데요. 저는 이제 시냅스하고 신경회로에 조절하는 그런 단백질이나 그런 인자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공부하는 그런 인자들이 이런 내 정신질환과 연관성들이 워낙 많이 이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뭐 일부 동의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 동의를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 생쥐 같은 경우에는 그 나타나는 행동들이 그게 실제 사람의 행동하고 얼마나 많은 유사성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항상 연관성에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김윤준 교수님께서 강의 때 말씀하셨던 대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이 굉장히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생쥐를 쓰느냐 이제 사람이 뇌를 결국에는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신경과학자들의 목표인데 이 사람이 뇌는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앞서 이제 강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모델 동물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떤 모델 동물을 사용할 것이냐 이제 이게 큰 질문이고 여러 가지 어떤 실험적인 어떤 용이성이나 우리가 많이 그동안 알고 있는 축적된 지식의 그런 어떤 편리성 그런 것 때문에 생쥐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죠. 네. 최근에 저희가 또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근처에 있는 우리 이웃 국가인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서구의 그 과학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네이처에 나온 거 보면 원숭이 같은 것들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거기서 또 유전자도 조작하고 있고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지금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자폐나 어떤 조현증 이런 어떤 사회성 인지 능력이 어떤 결핍돼서 주로 발생하는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쥐보다는 영장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것이 아마 좀 더 정확하게 아마 병인 기전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대규모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연구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아마 이미 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실험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쥐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슈들이 이미 존재해 왔고요. 아마 영장류를 실험으로 쓴다면 지금까지 직면하지 못한 그런 이슈들이 또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재영 교수님께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 사실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되게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생쥐부터도 사실은 요즘은 이제 과학계에서 굉장히 윤리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숭이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더 복잡한 우리의 윤리 문제에 도달하게 될 텐데요. 실제 실험을 하시는 이제 한기윤 교수님께서는 이런 동물 윤리 문제라든가 생쥐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전보다는 요새 정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 이상으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규제나 그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되고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동물 실험 시작하려면 뭐 몇 마리를 사용할 것인지 그게
어떤 이런 실험 계획상에 정말 적당한 숫자인지, 그리고 어떤 실험을 할 때 그게 동물에게 어떤 최소한의 고통을 주는지, 그런 것들이 일단 여러 그 심사위원분들의 통과가 안 되면 실험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그 기준이 굉장히 국제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이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의 마음가짐인 것 같고,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지만, 저부터도 이제 실제 동물을 만질 때는 이 연구를 통해서 정말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겠다 하는 그건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점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정신질환 원인, 과연 그걸 뿐일까? 약간 좀 도전적인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김윤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는 이제 주로 키워드가 기억이 나시죠? 이제 시냅스라든가 이제 유전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굉장히 탄탄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연구자들께서는 그건 다 아니다, 뭐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반론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일부러 제자분들한테 좀 반론을 시켜보려고 저희가 짰고요. 예, 그래서 한기윤 교수님 굉장히 아직도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해주시죠, 저희들을 위해서. 괜찮게. 네. 네, 사실 아까 교수님이 이미 상당 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어떤 질환이 발병하는 데는 유전적인 요인이랑 환경적인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럼에도 특히 뭐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연구가 안 된 이유는 뭐 조금 이따 또 의논이 되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사람에서 발견된 것이지만 그게 우리가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인과관계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실제로 검증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아까 교수님 슬라이드에서 나왔지만 임신 중에 산모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거나 어떤 특정 약물에 노출된다거나 했을 때는 나중에 그 태아가 태어났을 때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역학적으로도 이제 검증이 됐고, 실험 동물에서도 검증이 됐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또 예방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들을 조심함으로써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되면 유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재원 박사님. 네, 저는 그 아까 김윤준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슬라이드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 원인 유전자를 처음에 찾고, 그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이제 인과관계를 찾는 거죠. 그 원인 유전자하고 증상과의 인과관계. 세 번째가 이제 관련 병인 메커니즘을 찾자. 이게 세 가지 중요한 이제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동안 진보가 있었어요. 이제 가장 거기에 기여를 한 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발달된 그런 이제 DNA 염기 서열을 읽는 기술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거든요. 지난 10여 년간.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인간의 DNA의 염기 서열을 지금 저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정신질환을 앓지 않고 있는 사람군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군을 굉장히 대규모의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원인 유전자들을 대충 현재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제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느냐이죠. 이제 김은중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거기서 어떻게 얻은 힌트가 되는 유전자들 중에서 이제 시냅스 유전자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변형된 그런 생지들 같은 걸 대규모로 제작을 한 다음에 어떤 자폐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런 행동적인 증상을 보이는지 이제 살펴보는 거죠. 만약에 그런 유사한 행동 증상이 보인다면 어쩌면 자폐하고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이제 입증하는 과정들을 이제 실제 과학자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임상으로 얻은 데이터와 실험실에서 얻은 데이터를 서로 양방향으로 교차를 시켜보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원인 유전자를 찾게 되는 이제 방법이 현재 가장 이제 유행하는 이제 방법이 되는데요.
실제 이제 한기훈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이제 저희가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자폐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폐가 반드시 걸리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실내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인간 유전학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시냅스 유전자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들이 같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앓이를 같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장내 세균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거죠.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장내 세균을 좀 치유할 수 있는 무슨 유산균 같은 거를 섭취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 자폐 증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임상적인 보고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장내 세균하고 뇌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요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자폐라는 굉장히 거대한 이 내 정신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두 분 패널 분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은 아까 김은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전의 중요성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자폐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거라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저희가 치료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 뭐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아까 약이 없다 그랬잖아요. 허가된 약이 없고 그래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이제 제약회사에서 축적된 기술들이 어떤 이제 화합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그 약물을 치료해서 뭔가를 이제 좋게 만드는 상황을 좋게 만드는 이제 그래도 이제 거기에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일단은 이제 제1호 약물이라도 만들어보자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약물도 문제가 사실 많이 있죠. 사실 사회자께서 이제 전공이 이제 약리학이신데 그 뭐 약물이 가지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죠. 이제 네,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사회자도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약물은 사실은 굉장히 이게 특이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약은 저희 약리에서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약은 또한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용량이 높아지면 사실은 이 표적 간의 구분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저희 한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제약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표적이 결정되고 나면 그거를 굉장히 특이적으로 잡는 이제 어떤 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걸 디자인하려고 무진장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되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저희 패널 질문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제목이 아주 뭐 아찔합니다. 네. 단백질의 아찔한 매력, 뇌에게 단백질이란 네,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이제 단백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이렇게 영양소로 많이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얘기되는 단백질은 사실 대부분 사실은 이 세포 안에서 자기가 필요해서 스스로 만드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서 생기는 단백질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필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포 안에서 만드는 단백질이라서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한데요, 교수님. 그래서 이런 단백질은 사실은 저희가 조금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교수님. 예를 들어서 저희 아까 교수님의 대명제처럼 어떤 유전자라든가 거기서 형성되는 단백질이 정말 문제라면 얘네들 어떻게 교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고안해낼 수 있을지요? 단백질을 교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의 세포 안에도 뭐 셀 수도 없이 많고 결국엔 유전자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건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단백질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이 충분하면 단백질들이 행복하고 아주 높은 활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비타민 같은 것도 우습게 보여도 사실 꼭 챙겨서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폐 어린아이 환자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미네랄 검사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적게 나오는 게그 아연이에요. ZN, 징크.
그래서 이 아연의 결핍에 의해서 자폐가 유발될 수도 있다. 이건 유전자가 원인이 아닌 거죠. 그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해서 그 산모한테 그 아연을 적게 먹였더니 그 태어난 아이들이 자폐 유사 증상을 보인 그런 최근의 실험 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에게 이런 그 아연 그 타블릿을 먹어라. 그러면 또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단백질들이 아주 즐겁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비타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미네랄 같은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고재원 교수님 혹시 다른 예라든가 최근 연구 결과 좀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거보다 일단 김은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연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아마 오늘 소개해 주신 그 쉔크2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제 이 아연이라는 이 아연이 직접 결합을 한다는 것이 최근에 보고가 됐거든요. 실제 결합을 하면 이 쉔크2 단백질이 그 세포 안에서 굉장히 서로 간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시냅스가 굉장히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 이미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임상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된 거를 저희가 생물학적으로 이제 입증을 하는 과정들이 저희가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단백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백질을 이제 어떻게 어떤 수준을 올린다던가 활성을 이렇게 굉장히 최적화된 수준으로 맞춘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물로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교수님 보여주신 대로 어떤 약물을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자폐 유사한 어떤 사회성 같은 것들이 회복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저희가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만을 보기 때문이죠. 원하는 게 회복되면은 이제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뇌 기능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신경 회로가 있고 이제 시냅스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신경 회로 수준에서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서 실제로 신경 회로의 어떤 활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마 교묘하게 조절을 하거나 정교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면 아마 실제 뇌질환을 치료하는데 아마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요즘 이렇게 회로를 조절하거나 연구하는 게 굉장히 붐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 교수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네, 뭐 여러분 많이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새 광유전학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뇌 안의 회로는 너무나도 복잡하죠. 시냅스 숫자가 그렇게 많은 만큼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 복잡한데 특정 회로만을 우리가 어떤 활성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반대로 악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사람에서는 안 되지만 일단 동물 모델에서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거나 또는 이런 자폐증 같은 행동을 회복시키거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그 시냅스 다음 단계 그 회로를 조절해서 어떤 이런 것을 사실은 이건 전임상적인 수준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 결국에는 나아가서는 사람에서도 지금 뭐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나 그 전극을 꽂아서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교한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그 일단은 그 생쥐 수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은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와글와글하는 정말 많은 프로테인들이 있고 또 이제 또 회로를 말씀해 주셨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전 세계 수천 개 수만 개 랩이 같이 힘을 합쳐야만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대단한 연구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중에서 또 우리나라가 또 해야 되는 몫이 또 있는데 이제 그것을 아마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